신나는 원브라이언 쇼의 MC 신원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펜타곤에서 리액션이 가장 업기로 소문난 유토 씨를 모시고 아이돌로서 인터뷰하는 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랩을 맡고 있는 유토라고 합니다. 지금 유토 씨의 최대 고민이 뭔가요? 고민이요? 그렇죠. 많이 있는. 저 뭘 하고 말했어요 지금? 응도 안 돼요? 그럼요. 그 용이가 써 있잖아요. 안 돼요. 잠깐만. 고민은 제가 래퍼로서 한국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난데? 자,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 네, 네. 그럼 유토 씨만의 그런 해소 방법이 있어요? 해소 방법이요? 오도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제 표정 봤어요? 아씨. 잠깐만. 왜요? 왜요? 좀 답답해. 그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도 안 돼요? 한번밖에 안 말해도 괜찮아요도 안 돼요.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뭐예요?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사막? 사막? 다 같이 그렇게 찍으니까 뭔가 진짜 팀이 같... 팀이 같? 팀 같소. 같소도 안 되구나. 뭔가 진짜 그때 좀 울컥했어요. 네. 감동? 네. 되게 민감한 질문 할게요. 네. 본인의 외모 순위가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바로 4위. 어? 4위? 제일 잘생긴 사람은 바로 신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뭔가 완벽해요. 진짜. 들리지 마요. 그러면 2등. 2등? 바로 예난이 형. 3등. 3등? 요원이 형. 아, 계속 가봐, 계속 가자. 5등. 5등 좀 어려운데 약간 진호 형? 6등 저 바로 구석이에요. 아, 저 말할게요. 7등 권석이 형. 형도 잘생겼어요. 한잔. 8등. 아, 짜증나. 8등 후이 형. 누구 남았어 이제? 몰라. 키노랑. 아, 키노랑 어디가? 그러면 키노 이던. 아, 어렵다. 키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네. 유토 씨가 여자였다면 네. 저희 중에서 네. 연애해보고 싶은 멤버 있어요? 와, 저 아마 여원이 형. 이거 진심으로. 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약간 아, 재미없잖아요. 아, 재미없죠. 아, 그러니까. 아, 재미없어. 이거는 인정해야 돼. 재미없어요. 영원히 형. 괜히 노잼당 대표가 아니에요. 아니, 재미가 없는데 뭔가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뭔가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잘게요. 아, 만약에 영원이랑 사귀다가 영원이랑 너무 아, 그렇죠. 재미없어서 헤어졌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멤버는? 저 이거는 진짜 예난이 형. 예난 씨? 네. 왜요? 뭔가 재밌잖아요. 뭐가요? 그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약간 순진해가지고. 네. 아! 깜짝이야. 유토 씨에게 펜타곤이란? 펜타곤? 가족이죠. 그러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어렵다. 신원이 형은 어렵다고? 진형. 아, 진형. 오늘 저의 신난 원브라이언 쇼에 함께해 주신 유토 씨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